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핸드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금 사은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 금액에 따라서 내가 인터넷을 싸게 가입했는지 싸게 가입을 안 했는지 그렇게 갈리게 되거든요. 우선 인터넷을 가입하는 루트는 총 3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통신사, 두 번째 오프라인 대리점, 세 번째 가격 비교 사이트. 이 가격 비교 사이트는 온라인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현금 사은품을 가장 많이 챙겨줄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통신사 본사? 아니고요. 오프라인 대리점? 아니고요. 세 번째 가격 비교 사이트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뭐 통신사 본사에서 가입을 하시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을 하시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던, 일단 가입을 하고 나시면은 받으시는 서비스는 어차피 본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현금 사은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인터넷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고 계세요. 가격 비교 사이트는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만큼 인터넷 피해 사례도 그만큼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믿을 만한 사이트는 어디인가, 이거를 판별해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우선 첫 번째, 3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법적 최대치인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게 46만원이에요 근데 이 46만원을 받으시려면 인터넷 약정을 3년 약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실 때 3년 약정으로 많이 하시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3년 이상 운영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래도 사후 서비스에 있어서 좀 불안한 면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가 활발한지, 그리고 고객 후기 게시판이 활발하고 호평이 많은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이 가격 비교 사이트가 3년 이상이 됐지만 고객 후기 게시판도 뭐 죽어있고 이벤트도 진행하는 게 없고 거의 죽어가는 사이트 같아요. 그럼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현금 사은품을 최대치인 46만원을 준다는 사이트예요. 그러면은 그 현금 사은품을 당일에 지급이 가능한 곳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막상 전화했더니 뭐 얘기가 바뀐다거나, 또는 인터넷 가입을 했는데 현금 사은품을 여차여차 해서 계속 미룬다거나, 요런 사이트에 걸리면은 진짜 난감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도 남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바로 고마워 IT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름이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저는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사이트예요. 그만큼 알게 모르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고마워 IT를 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상단에 꿀팁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관련해서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기 전이니까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이 글을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와서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바꾸려는 이유가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지고 뭐 렉 걸리고 끊기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통신사 본사에 연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에 뭐 혹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백신 프로그램 파일을 2개 이상 사용하고 계시진 않는지, 또는 쿠키 파일을 정리를 안 하셔서 많이 쌓여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해결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인터넷이 느리다 끊기다 하시면은 그때 돼서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는 걸 알아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대칭형과 비대칭형,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아는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은 대칭형과 비대칭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칭형은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비슷한 걸 대칭형이라고 하고, 비대칭형은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다른 것을 비대칭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만 빠르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딘가에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업로드 속도까지 빠른 대칭형 인터넷이 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런데 대칭형 인터넷이 모든 곳에 다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대칭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칭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내가 파일을 뭐 어딘가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또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비대칭형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비대칭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사은품 46만원, 법적 최대치인 46만원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뭐 SK, KT, LG U+ 등이 있는데 각 통신사별로 클릭을 해보시면 전체 상품 리스트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다 3년 약정에 현금 사은품 46만원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 요금을 선택을 하시면은 현금 사은품 46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46만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설명할 게 진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46만원을 당일에 지급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또 3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그리고 고객 후기 게시판이 활발한 곳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고마워 IT라는 사이트는 고객 후기 게시판이 지금 활발한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고객 후기 게시판에 들어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여기서 가입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 뭐 현금 사은품 받으신 것까지 호평인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업체에서 막 아무리 뭐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저렇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후기 게시판, 이 고객들의 실질적인 후기가 사실상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마워 IT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고객 후기 게시판 살펴보시면은 뭐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말 안 해도 신뢰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같이 좀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 빠삭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도 해보고 가입 문의를 넣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요금을 정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상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이 사이트만 봐서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 하단에 있는 이름, 연락처 여기 적으시고 상담 내용에 현금 사은품 46만원을 원하고 또 요런 상황인데 어떤 인터넷이 좋을까요? 하면서 문의 접수를 하세요. 그러면은 고마워 IT에서 1:1 맞춤 상담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상담을 받으시고 요게 나한테 타당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상담 접수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상담 접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집 인터넷이 3년 약정이 끝나간다거나 또는 3년 약정이 이미 끝났다거나 하시면은 일단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 차이가 내가 인터넷을 싸게 가입을 했느냐 비싸게 가입을 했느냐 그렇게 나뉘는 거고요. 지금 법적 최대치가 4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 혹시 준다는 데가 있으면은 중고차 거래하실 때 아시죠? 허위 매물.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법적 최고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이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알고 계셨더라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 사이트인지 이 부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실 때가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고마워 IT 이 사이트 정말 믿을만한 곳이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현명한 인터넷 가입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